사실 미드에서 뭐 특별한 픽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드 한번 정도 해보고 싶네요. 네, 오늘 개막전이라 좀 긴장했는데 다 같이 잘해서 이긴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은 승리인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온라인으로 하면 전 개인적으로 뭔가 대회 느낌이 잘안 들어가지고 더 집중이 좀더잘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고, 오프라인은 일단 팬분들 없이 무관중으로 할 때도 뭔가 온라인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서 뭔가 팬분들 있을 때더 집중 잘 되는 그런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요네가 지금 AP 챔피언들 상대로 약간 저희 정글 AP일 때 뽑는 픽인데, 일단 라인전 구도에서 메이지 상대로 다 조금은 힘들어가지고 무난히 잘 지나가서 사이드 게임 되면은 되게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그냥 나쁘지 않게 한것 같습니다. 요네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냥 처음 초반 단계 라인전에서 불안한 부분 빼고는 딱히 뭐 그런 얘기가 오가진 않았어요. 일단 막어새 시즌 될 때마다 뭐 엄청 바뀌는데, 막 처음에 다들 어렵다 어렵다 막 하지만 게임 하다 보면 또 적응 돼가지고 그냥 하는 대로 해가지고 적응 잘된것 같아요. 일단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뭔가 제가 되게 못한다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경기에서 계속 못하다 보니까 뭔가 저도 되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왜 어디서 이렇게 실수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소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코치님들 오시고 영상도 같이 보면서 해가지고 다 해소가 됐고, 오늘도 뭔가 제가 이번 월드컵처럼 막 폼이 안 좋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어가지고 뭔가 저도 모르게 오늘 긴장을 되게 많이 한것 같은데 그냥 되게 마음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빈 코치님은 전에도 아카데미에 계셨는데 저희 문제점이나 그런 걸다 알고 계셔서 이번에 올라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다 캐치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글 출신이셨어가지고 정글러 쪽 되게 잘 봐주시는 게 엄청 되게 좋았고, 꿈코치님은 되게 게임 전체적으로 다잘 봐주시고 미드라이너 출신이시기도 하셔가지고 제가 왜 어디서 이렇게 망했고 막 그런 거를 다 캐치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점화가 근데 사실 초반 라인 정도에서 메이지한테만 안 지면 되기 때문에 저는 텔로 더 안정적으로 라인전을 이겨서 사이드에서 힘을 보는 스타일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개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드에서 뭐 특별한 픽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드 한번 정도 해보고 싶네요. 화분 항상 뭐 괜찮은 것 같고, 뭔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엄청 뼈저리게 느낀 건 진짜 모든 라인이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되게 많이 저희 팀 실력이 늘어서 다들 합잘 맞는 것 같아요. 팀이 달라진 점이면은 되게 뭔가 서머부터는 되게 엄청 그냥 막 싸웠다면은 이제는 안정감까지 더해진 느낌이 듭니다. 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연승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